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 요즘에 그런 말 없어졌다. 반갑다 하려는데 아우 또 저렇게 또 잘 통해야 돼 아주. 자 돈보라 돈보라 동작 들어가라 해. 발음 안 된다 해. 아니 돈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돈보라 발음이 안 돼요. 돈벼라. 돈벼 줘봐 안 된다 이거야. 돈보라 터지는 가구 배치. 짠짠짠 짠짠짠 짠짜라짠. 이 밤 중에 우리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밤 중에 돈벼락 맞게 가구 배치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든 전 우주에 계시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돈이 최고라고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건강도 그렇지만 돈을 또 최고로 1등으로 잡을 수도 있어.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힘들 때는 뭐든지 잡고 싶거든요. 그리고 요번 지금 집에들 계시니까 저기 집에 가구 배치 그죠? 딱 적합할 때야. 한번 해보시죠. 한 달 동안 너무 잠을 많이 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좀 가구 배치를 좀 잘해요. 가구 배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옮겨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은 자리 계속 놔두면 될 것을 또 손이 있는 날에 또 턱하니 건드려가지고 동토가 끼고 그 초하는 날 다 옮기고 애가 좀 이상해 나도 이상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부담하지. 어떤 분이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뭐 이제 나가서 그 지름신이 이제 발동을 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쇼핑. 한 번씩 나가갖고 이제 쇼핑을 하거든요. 아이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지름신이 와요. 질릅니다. 질러요. 그래갖고 지름신이 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사면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귀에서 잡신이 옆에서 사라. 잡신이 돼가지고. 물건을 샀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이 말을 한번 꼭 써먹어야지 이랬는데 나는 가면은 사라사라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 이렇게 아무 그냥 그러니까 사라사라보다 더 심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돈보락 터지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자 방, 부엌, 화장실, 문 앞에 그다음에 베란다 이런 쪽으로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방이 한 칸만 있지 않고 세 개 정도가 기본이잖아요 방이. 그렇죠. 아파트 그거는 이제 예전에 제 유튜브를 돌려보면은 나올 거고요. 오늘은 돈보라 터지는 가구 배치거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상징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이 집안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퀴즈. 금고. 오 깜짝이야. 너무 놀랐어 나 지금. 어떻게 맞췄지? 띵동땡! 와, 진짜. 재물을 상징하는 궁금. 아니, 근데, 사업장도 아니고 집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띵! 알려줬어요. 또 호주가 옆에서, 금고 이랬어요. 깜짝 놀랐잖아, 금고라 그래가지고. 절대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또 우리 그래요. 재물을 상징하는 게 우리 집안에서 금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고를 비워두면 안 돼. 돈을 많이 쳐야 돼? 아니고 금덩어리로?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문서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재물이잖아요. 문서, 금덩어리. 그러니까 그렇지. 금덩어리. 근데 금덩어리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 돈을 현금을 넣어놔야지. 현금. 근데 현금도 차례대로 넣어놔야 돼. 요즘에 1,000짜리 잘 없죠? 그런데도 1,000원짜리 무조건 금덩어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금고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 맞지 않게 또 나는 쪼달려 죽겠는데 거기다 돈만 넣고 바라본다는 것도 좀 옳지 않아. 절대 옳지 않아. 그리고 구겨진 돈은 안 좋다는 거. 그리고 고무줄로 막 이렇게 묶는 것도 안 좋다는 거. 종이로 구겨지니까. 종이로. 그래서 종이는 이 나무 껍질이잖아요. 근데 고무줄은 그치. 나일롱이잖아, 저거는. 그건 천년, 백년, 사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이는 나무 껍질에서 오랜 그런 거, 기가 좀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구겨지지 않아야 되는 돈을 집어넣을 거, 그 다음에 차례대로 집어넣을 거, 그 다음에 빳빳한 이제 그런 신권으로 되도록이면 집어넣는 게 좋고, 꺼낼 때는 금고하고 대화를 합니다. 금도 몰랐네. 대화를 합니다. 너무 귀중한 내 돈, 내 자식, 뭐 이런 데든가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다림질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림질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신사임당이 좀 뜨거울 것 같아. 그럼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빳빳한 거 보통 이부자리 밑에 깔아놓거나 이러면 빳빳해져요. 근데 요즘에 명절 때 아니고는 신권을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카트 여기서. 카트. 그래서 재물을 상징하는 건 금고다.
그러니까 금고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금고를 상징하는 어떠한 물건에 넣어도 된다고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연두색 나는 연두빛이 나는 하늘색 같은 그런 빛이 나는 요강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문자 왔더라고요. 그런 거 구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돈을 집어넣지 보다. 액세서리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막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자 우선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침대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된다는 것도 다 인터넷에 너무 많은 게 나와 있어서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 말고 애정을 상징하는 침대니까 싱글보다는 더블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건 더블이지만 킹 사이즈, 퀸 사이즈.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싱글 요즘에는 자리 배치가 조금 작게 하고 그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한다 그래갖고 혼자 잔다 그러면 싱글인데 제가 이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싱글에서 있어도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 몸이 떨어지거나 불편해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애정을 상승시키는 침대이긴 하지만 혼자 살아도 큰 사이즈가 좋다. 그리고 이불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이제 애정이 막 싹 트는 거는 그런 거 꽃가루 같은 거 애들 같은 거 꽃가루가 이렇게 있었지만 어른들은 그냥 민자가 좋아요. 체크가 됐든지 민자가 됐든지 그러니까 왜 호텔 같은 데 이렇게 가면 하얀 거 있잖아요. 시트. 그래서 아무 그 모양이 없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호텔 같은 그런 시트가 부부한테는 좋다. 큰 침대에는 좋다. 그리고 비계 따로 이불 따로 매트 따로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기운이 흩어진다. 자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근데 아무튼 좋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원래 세트로 사지 그냥은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정운을 상징하는 건 침대다. 그러니까 침대 위치를 잘라야 되겠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안방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뭐든지 보이면 안 좋아. 우리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경으로 보인다든가 화장실이 정경으로 있다든가 이러면 안 좋다고 했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침대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학업운과 승진을 뜻하는 것은 책상이래요. 학업운과 승진이나 내가 하고 싶으면 책상을 바꾸는 거야. 머리를 맑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요즘 식탁 갖고 책상하고 버리기 아깝다고 그거 갖고 책상 아니 식탁은 식탁 대용으로 책상은 책상 대용으로 하는데 책상은 뭔가 여기다 열어야 될 서랍도 있는 거고 여기서 공부 자체를 하고 책하고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도 나뭇가지로 만드는 거고 이 책상도 다 나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학업운과 승진이나 합격이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내 책상을 올바른 거 그리고 자 책상에 여기 못이 박히거나 까지거나 이렇게 기스가 났거나 이건 이제 버리라고 할 수는 없고 고쳐서 여기들 떼빵질을 해갖고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깨지거나 날거나 이러면은 아니 버려도 우리 요즘에는 이제 좀 고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까진 게 조금 까졌는데 버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는 떼어가지고 땜빵질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기 흉하면 안 좋다. 보기 흉한 거는 안 좋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책상을 둔 방향에서 창문이 만약에 있다면 창문을 바깥으로 봤을 때 넓은 시야가 이렇게 보여야지 갑갑한 이 대벽이 보인다거나 뭐 전봇대나 뭐 아니면은 뭐 뾰족한 전기선 같은 거 아니면 지저분한 쭉쭉 나오는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뭐가 많냐면 근심 걱정이 많다. 그럴 것 같아요. 보이는 게 근심 그죠? 걱정이 많고 많이 우울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커튼으로 가리거나 그 바깥을 잘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커튼 쪽으로 가려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위치도 중요한데 식탁은 보통 사람들이 벽에다 붙입니다. 근데 사실은 벽에다 붙이는 게 안 좋다 그래요. 근데 나와 만약에 둥글둥글하게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싶고 둥글하게 원쪽으로 원한다면 내가 네모난 식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네모난 식탁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가족 화학과 이런 거를 하고 싶다면 벽에서 조금 떨어뜨려 갖고 안 떨어뜨리려면 어떤 방법을 쓰시면 되냐면 하얀 식탁복
식탁보는 웬만하면 흰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얀 식탁보를 원형으로. 네모난 식탁이 있을 경우에는 원형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형인데 좀 네모난 식탁을 갖고 싶다 그러면 식탁보를 네모난 거를. 그러니까 옆에 가에 막 이렇게 수드러가져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손수 막 이렇게 지은 거.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보통 대화들이 요즘엔 없잖아요. 그쵸.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볼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후딱 일어나서 학교 가고, 뭐, 직장 가고 이러면 엄마만 덩그러니 식탁에 설거지 그릇만 안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우울함이 없을 정도로. 자,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말인데, 그릇도 내가 너무 싸구려 그릇을 쓰지 말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릇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하는 데는 할 수 없죠. 이제 막 깨지니까. 그런데 가정집에서 내가 부를 원한다면,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식구들하고 화목하게 있기를 원한다면, 그 원앙 세트나, 그 다음에 커피잔도 세트나, 그 다음에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세트나. 근데 이 세트 중에서 한 개가 깨졌다. 나머지 한 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푼도 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집에 가면 뭐든지 갖춰져 있잖아. 예,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혼자서 밥을 우다다다다 이렇게 먹게 하면은 부잣집에 가면 반찬 딱딱딱 놓고 물그릇 놓고 밥그릇 놓고 국그릇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정식대로 차려야지만 밥상은 밥상대로 침대는 침대대로 그다음에 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자기 역할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화장실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일단 누수가 되는 곳이 없어야 돼요. 곰팡이나 누수가 되는 곳이 있으면 집안이 경제적으로 점점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점점 떨어지니까 이 화장실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화장실에는 슬리퍼가 또 중요합니다. 자, 슬리퍼를 갖다가 너무 진한 색이나 이런 강렬한 색깔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한 파스텔 톤이나 그 다음에 그리고 때가 끼면 안 돼. 슬리퍼에는. 밑에. 때가 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 전에 막 솔로 막 닦아서 썼거든요. 그런데도 솔로 닦아서 쓰고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데가 있는 아이야. 그래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막 하수구도 막 파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슬리퍼는 새로 가를 거. 때가 끼면 가를 거. 뭐든지 물때가 끼면은 이끼가 끼듯이 금전에도 다 금이 가고 손재수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제가 봤을 때 집안에서는 화장실하고 부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보는 게 화장실하고 부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 설거지가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라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인다고 막 쑤셔서 이제 막 이렇게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많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우리 젊은 층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정리정돈을 잘 하실 것 같아. 자, 돈 버는 길은 어찌 보면 되게 쉽습니다.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내가 생활권이 좀 바뀌고 생활 패턴을 좀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런 거를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물건도 바꾸기도 바꾸지만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모든 이물질도 그렇고 물건들도 그렇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침대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요즘에 원룸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통짜로 돼가지고 원룸에서 침대 있고 책상 있고 이거는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거지 여기에서 운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옆에 바로 있고 뭘 놓을 수가 없어. 화초도 놓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가정집을 뜻하는 거니까 가정집에서 내 남편도 승진시키고 싶고 아들 딸내미도 합격시키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병이 안 걸리려면 부엌이 항상 청결해야 되고 화장실이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자, 화장실에 청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슬리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자, 변기 커버도 중요합니다. 변기 커버를 꼭 씌우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물질이나 이 병균들이 드글드글하니까 이 변기 커버 같은 건 안 씌우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변기통 뚜껑은 항상 덮어둘 거. 그래서 나올 때 나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변기통 뚜껑을 덮어야지 변기통 그 안에서 나오는 세균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화장실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뚝 싸고 바로 이리 쓰겠네요. 그러면 이제 궁뎅이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궁뎅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을 항상 이제 나올 때 덮으라는 얘기지 이제. 그리고 그 균이요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균들이 무지막지하대요. 변기통에서 나오는
그게. 그래서 어떤 집에는 변기 솔도 없습니다. 변기 솔로 하지 않고 요즘에 그 방송에서 저도 샀는데 일자로 되는 거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아직 써보지는 못했는데 그러하듯이 일단 나쁜 기운을 먼저 다 죽여야지만 공기 정화가 돼가지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집안을 항상 양의 기운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음의 기운은 몸이 처집니다. 맞아. 생각도 처지고 머리도 처지고 몸도 처지고 그리고 아픈 환자가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벽 보고 밥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벽 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앉으면 벽이 안 보이잖아. 근데 이쪽으로 앉으면 이게 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벽 쪽을 보고 밥을 먹는 것도 그리고 혼자 요즘에 혼술밥 뭐 혼밥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식탁에서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 좀 안 좋다는 거. 웬만하면 된장찌개를 끓이든 뭐를 끓이든 근데 이거는 그냥 부를 상징하는 거였다 이거 재물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돈벼락 터지는 가구 배치다 이거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다 따라하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자 문 앞이 있습니다. 신발은 늘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 발판은 항상 깨끗한 걸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꽃가루가 있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시커먼 거 말고 화사한 거, 밝은 거, 밝은 거. 우리는 요즘에 빨기 힘들다고 때탄 거 보이지 않는다고 검은색을 이게 주로 이제 회색이나 이런 계통을 많이 쓰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화사하고 꽃그림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 입구에다가는 항상 그 향기 나는 그런 거를 뿜어놓게 해대든지 사람이 문을 열으면 일단 기분이 좋게. 우리가 화장실이나 보통 부엌에 가서 만약에 차 문을 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문을 열을 때 쾌쾌한 냄새가 들면 기분 안 좋잖아. 그래서 상쾌한 냄새가 내가 문을 열면 맡을 수 있도록 가정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향기 나는 물건을 둬가지고 문을 열면 향기 나는 것부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기분이 좋아야지만 들어와서도 찝찝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물은 베란다로 갑니다. 뭔지 겨울에는 응접실로 가지만은 이제 여름에는 베란다 쪽으로 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키 순서대로 주는 게 좋습니다. 키가 큰 거는 가래 쪽으로 가고 얕은 거는 일수록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햇볕을 많이 받는 거 햇볕을 덜 받는 거 음의 기운에서 키우는 식물 양의 기운에서 키우는 식물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이 가구 배치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 같은 거는 움직이기 힘들으니까 이제 보통 침대, 식탁, 책상, 그다음에 뭐 단수, 서랍장 막 이런 걸로 좀 옮기긴 하는데 봄 가을로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봄 가을에는 모든 게 봄에는 만물이 상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는 적이지만 가을에는 또 내가 또 우수에 젖을 수가 있고 또 분위기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커튼이나 이런 것 쪽으로 바뀌시는 게 봄 가을로 이렇게 바꿔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벼락 터지는 가구 배치는 인터넷을 많이 뒤져봐도 나와 맞는 색깔 나와 맞는 가구 이런 것 쪽으로 하셔야지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펼쳐봤으니까 화장실, 부엌, 그 다음에 문 앞에 베란다, 그 다음에 거실, 그 다음에 작은 방, 큰 방 이런 거를 잘 따지셔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꽃 한 그릇이라도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것 쪽으로 하시면은 운이 죽진 않습니다. 근데 나와 맞지 않는 가구 배치를 했을 때는 그것 또한 동토가 나니까 이럴 때는 임금왕자를 써서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홈두께 네.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